네, 안녕하세요. Lesson 3, 조동사 part, point 21. I have to, 조동사 part에서 중요한 부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조동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I have to, 조동사 플러스 finish가 나오죠. 내가 뭐뭐 해야 한다, finis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first, 먼저 끝내야 된다. 자, 여러분, hav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밑줄로 보세요.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필요나 의무를 나타내며 must도 바꿔 쓸수 있다. 자, must, have to 바꿔 쓸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 to가 has to로 바뀌죠. have의 3인칭 단수 동사는 has이기 때문입니다. 자, have to는 일반 동사와 같은 방법으로 밑에 줄입니다. have to는 일반 동사와 같은 방법으로 do나 does나 did를 이용하여 부정문과 의문을 만든다. 자, 즉 have to가 조동사 다음에 부정어인 not가 나와서 부정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must의 부정형은 must not 이렇게 사용됐죠. 그런데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have to not이 아닙니다. have to not이 아니라 일반 동사와 같은 즉 앞에 don't를 사용해서 만약에 3인칭 단수면 doesn't가 되고요. 또는 과거이면 didn't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뭐뭐 해야 되니라고 물어볼 때 조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됐죠. 예를 들어서 you can study. 너는 공부할 수 있어. 넌 공부할 수 있니? 물어보면 can you study 이렇게 주어와 조동사 you can이 can으로 자리가 바뀌어서 의문을 만들었다면 이 have to는 조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만들 때도 앞에 일반 동사 의문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have to, you have to study, 너 공부해야 되니? Do you have to study? 라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부정문은 don't have to. 네, 밑줄 보세요.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의문문은 do,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you don't have to hurry. 너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Do I have to go? 제가 가야만 할까요? 자, 의문문일 경우 그대로 여러분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가 살아있죠. To the hospital, 병원에. 자, 과거형은 뭘까요? had to 동사 원형입니다. 과거형은 had to. 그래서 he had to cook dinner all by himself. 그가 혼자서 요리를 해야만 했다. 자, 밑에 팁을 보세요. have to와 must는 둘다 필요 의무, 즉,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don't have to는 부정형으로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를 나타내고요. must not은 금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조동사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텝 1, 1번 해석을 하면 We don't have to wait.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We don't have to wait. 기다릴 필요가 없다. In the long line. 길게 줄을 서서, 긴 줄에서. 2번 Does he have to work? 그는 일해야 하니? Does he have to? 여기서는 동일하게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일을 해야 하니? Tomorrow, 내일. 3번. Do I have to wear? 제가 입어야 하나요? Suit. 정장을 말할 때 suit라고 얘기합니다. 정장을 입어야 되나요? To work. 일하기 위해서 회사에 정장을 입고 가야 되나요? 4번. She doesn't have to clean. 그녀는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Doesn't have to. Clean the bathroom, 화장실을요.
5번, they had to go back.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다. 뭐뭐 해야 했다. They had to go back to school. 학교로. Step 2로 갈게요.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한다. We have to help him. 발음할 때 have to라고 발음하지 않고 have to와 같이 발음한다는 것도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2번, 너는 파트를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bring.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bring anything. 어떠한 것도. For the party. 3번, 그녀는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해야 했다. 해야 했다. 과거형이니까. She had to study. She had to study. 과거형 had. 가 사용됐습니다. 4번, 제가 보고서를 영어로 써야 합니까? Do I have to? 라고 하면 되죠. Do I have to? Do I have to write the report in English? Step 3. 자, 나는 내일 일을 하지 않아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I'm not working tomorrow. 나는 내일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so I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Point 21. 이와 같이 해서 내용, have to에 대한 내용 점검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운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자연스럽게 열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